Same.
우리 친구들 하느님께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은 누구죠? 네, 맞아요. 바로 나. 우리 친구들이에요. 자, 그거 잊지 말고 이 찬양하면서 함께 하느님께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은 나예요 하고 외치며 찬양하도록 해요. 율동 준비? 아멘.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요. 이번 찬양은 내 하나님은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하도록 해요. 율동은 준비.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율동 준비. 아멘. 4월 17일 유치부 주일 예배입니다.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말씀 본문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여기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 이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너무너무 슬픈데 이제는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나 봐요. 예수님 어디 갔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예수님 몸에라도 좋은 기름 발라드리면 좋을까 봐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나 봐요. 유채부 친구들 예수님을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렇게 무덤에 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어떡하면 좋아요. 예수님 누가 훔쳐갔지. 아이고 어떡해. 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네, 지난주일은 종려주일이었죠.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네,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예수님이 누워있는 돌무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돌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어요. 그 여인은 누군가 예수님을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유치부 친구들,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을까요? 누가 훔쳐갔나요? 네,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지금 전도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도 알고 있을 것이고 전도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네, 친구들,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텐데요. 네,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출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십자가는 아주 아프고 고통스러운 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 사람이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한 사람이지? 자기 몸도 구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거야?
군인들도 비웃으며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면서?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힘없는 모습이라니.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은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단으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며 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며 고통스럽고 외롭게 돌아가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여자들이 예수님께 드릴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 너무 슬퍼요. 하지만 이렇게 귀한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맞아요. 어서 무덤으로 가요. 그런데 무덤이 큰 돌로 막혀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거운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이러다가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어떡하죠? 여자들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을 큰 돌을 걱정하며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저것 좀 봐요. 벌써 돌이 굴러져 있어요. 여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자들이 놀라며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덤 안에 누군가 있었어요. 여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말라. 돌아가신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흰옷을 입은 청년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자들은 청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가서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다시 사신 예수께서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전하여라. 여자들은 무서워서 무덤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하셨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은 너무 무섭고 떨렸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을 알려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러 갔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유튜브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덤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친구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친구들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을 따라 해볼 텐데요. 전도사님을 같이 따라 해봐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고 믿으며 전하는 유튜브 친구들 되기로 약속해요. 네, 친구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과 이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우리가 아주 기쁘고 중요하게 예배를 드리며 보내는데요. 오늘 부활주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네. 친구들 전할 수 있죠? 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멋진 믿음의 친구가 되기로 약속해요. 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으며 입술로 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는.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차가운 무덤 속에 갇히셨지만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십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이번 주 말씀암송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해강 이재아 어린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해요. 자, 함께 보여주세요. 내가 동자가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유망복음 21장 25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오. 요한복음 11장 25절 아멘! 우와, 정말 잘했죠. 박수! 네,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같이 말씀 암송하며 지내도록 해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여요.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